네,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하남 종합운동장 이전 논란 보셨는데요. 네, 하남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훈종 의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하남시가 추진 중인 하남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부동산 개발 투자 의혹이라는 것이 일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하남 시민들이 종합운동장 이전이라는 그 화두를 들고 나왔을 네. 때 저희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종합운동장 바라보는 그 동도 1동, 7동, 8동이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운동장 사용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침마다 그래도 나가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하남시에 그래도 랜드마크화 돼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느닷없이 왜 갑자기 이전 문제가 나왔냐. 빗공해, 소음에 대한 민원은 있었으나, 운동장의 이전에 대한 민원은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의 보면은 거기 뭐 상가가 지금 유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또한 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현재 하남시장도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 의견이 반대가 많다면 굳이 이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 의견 수렴은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저는 이제 주민 의견이라는 것이 고기 생활을 쓰시는 뭐 저희가 뭐 축구라든지 어떤 그 런닝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저 체육관을 쓰는 그분들만이 의견 수렴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전수조사에 가깝게 모든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정과 일부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주민 투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도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투표가 아닐 안될 시에는 전수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 모든 주민이 전수조사를 투표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게 어떨까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의회 최훈종 의원과 함께 하남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